PBA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오른쪽 강동궁 맞습니다.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옆돌리기. 강동궁 선수의 아, 챔피언 득점 이후 포인트를 다음 배치가 강박사의 앱에 무조건 수록을 했습니다. 결승전. 프로샷 PBA 챔피언 포인트. 자, 크게 경기가 어렵지 점점 더 않은 마음이 편해 보이긴 하는데 뒤돌리기일 것 돌리기가 같은데, 시작합니다. 자, 강동궁 선수의 공이 노란 공이고요. 이런 배치에서 강동원 선수가 이것을 경기가 점점 더 득점해서 마음이 편해 보이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돌리기가 시작합니다. 자, 자, 이런 갑니다. 식으로 득점이 됐는데, 어떻게 득점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중대에서 당구를 치셨던 분들은 아마도 끌어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하단 당점을 주고 끌어쳐서 이런 각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대에서 3쿠션을 치다 보면 의외로 짧은 각을 만들 때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지 않고 무회전 상단 당점으로 짧게 만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배치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제가 강동궁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당점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예상에는 1시 방향 원팁 정도의 미세한 중상단 당점의 두께는 2분의 1 정도 겨냥해서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께 2분의 1, 1시 방향 원팁의 당점이라고 제시를 해놨는데요. 목표 지점도 설정을 명확하게 해놓고 쳐야 되는데 두 번째 포인트, 3쿠션으로 두 번째 포인트에 떨어뜨리면 득점이 될것 같고 어쩌면 조금 길게 빠졌을 때 돌아 나오다가도 득점이 될 수도 있는데, 1시 방향 원팁, 두께 2분의 1 겨냥해서, 너무 두껍게 치면 빨간 공에 흰공 때리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의 두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동국 선수보다도 훨씬 두께가 얇았네요. 강동궁 선수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 빨간 공은 지금 이렇게 맞았거든요. 아무튼 득점은 됐습니다. 1시 방향 원팁 두께 2분의 1. 의외로 끌어치지 않아도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초급자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